대표님,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나 좀 봐요. 어? 내 눈 좀 봐봐, 좀. 이렇게 다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요. 대표님이 왜 이런 데 와 있어요? 아무 죄도 없이.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거 석지원 스타일 아니잖아. 돌아가신 선배 어머님이 이 모습을 봐봐요. 뭐라 하시겠어요? 아, 유품 정리하다가 어머님이 쓰신 일기장을 봤어요. 제가 부탁해서 그 반입 허가 받았거든요? 선배, 제발. 엄마 생각해서라도 좀 정신 좀 차려봐요. 어? 제발요! 심장 기능이 20%밖에 남지 않았다고 앞으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거란다. 아드님께 환자분 상태 말씀하셔야 합니다. 진통제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. 심장 기능이 20%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. 지환이에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? 엄마가 6개월 후면 네 곁을 떠나야 한다고.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. 고민하다가 지환이한테 아빠가 누군지 말해줬다. 네가 이렇게 충격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. 너한테 이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.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지환이한테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건데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.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더 아프게 한 것 같다. 병이 악화됐다. 이젠 정말 지환이한테 말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다.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엄마인데 이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. 어? 너 이 자식 너 누구냐? 어? 아니 뭘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질질 짜? 어? 줘봐 내놔. 이때까지 시체놀이하다가 그냥 아주 눈빛이 활발 탄다고? 내놔라 그랬어. 저기 여기. 뭐 하는 거야? 가만있어! 지환이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? 엄마가 6개월이면 내 곁을 떠나야 한다고. 내놓으라고!